또 명절 음식에는 고기로 만드는 요리도 참 많죠. 어떤 것을 고르는 게 좋을까요? 좋은 고기 고르는 법을 이정은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명절에 많이 먹는 고기 요리, 어떤 것이 좋은 고기일까요? 등심하고 아롱사태 국 끓여 먹을 거. 고기는 색깔이 빨개야 되고, 그 다음에 탄력이 있어 보여야 돼요. 보면은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을 하면 안 돼요. 쉬운 듯 어려운 고기 고르는 법. 가장 중요한 것은 요리 방법에 따라 고기를 달리하는 겁니다. 마블링이 많은 갈비와 적은 갈비. 갈비찜을 한다면 마블링이 적은 고기가 좋습니다. 마블링, 즉 지방은 찜을 하면서 모두 녹아버리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고기의 양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이나 탕 요리에 많이 쓰이는 사태와 양지, 근막과 같은 결합 조직이 너무 없어도 너무 많아도 좋은 고기가 아닙니다. 근막은 오래 끓이면 국물의 맛을 좋게 하지만 고기는 질길 수밖에 없습니다. 산적이나 꼬치를 만들 때는 우둔이나 설도처럼 지방이 적은 부위가 맛있습니다. 무조건 마블링이 많거나 또 무조건 근막이 많거나 살코기가 많다고 해서 좋은 부위라고는 할수 없고요. 요리 용도에 따라서 맞는 부위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6가지에 달하는 소고기 부위, 요리 방법에 따라 종류에 따라 알맞은 부위를 선택하면 더 맛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정입니다.